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셉 머피가 말하는 확언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소개될 테크닉을 따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불을 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신, 혹은 삶의 법칙, 혹은 영원히 우주의 원천이라는 것을요. 우주의 은하,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당신이 별을 보던지, 산이나 호수를 보던지, 지구, 바다, 모든 동식물이든 삶의 법칙이 당신을 만들었으며, 우주의 모든 힘, 속성, 특징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간단한 결론을 내리세요. 당신이 보고 인지하는 모든 것은 무한의 보이지 않는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또한 인간이 발명하거나 창조하여 만든 모든 것들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마인드와 신의 마인드는 하나며 오직 하나의 마인드만 존재합니다. 이 마인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명백한 결론을 믿으세요. 우주는 에너지, 활력, 건강, 돈의 모든 공급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에 불을 각인시키기로 결심하세요. 생각은 반복, 신뢰, 기대를 통해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건 자동화가 되고 잠재의식적 충동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불을 끌어낼 겁니다. 당신의 단언을 무조건적으로 믿으세요. 이건 단순한 주문이나 어퍼메이션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언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씨를 땅에 묻으면 그 종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씨앗은 잠재의식이 심어진 생각입니다. 당신이 단언하는 것들은 땅에 묻힌 사과 씨앗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건 사과로 자랄 겁니다. 의식이 잠재의식이 되고 공간의 스크린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인지하세요. 의식이라는 펜으로 잠재의식이라는 노트에 적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의 어퍼메이션, 즉 확언을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들으세요. 나는 지금 잠재의식에 신의 불을 적고 있다. 신은 공급의 원천이며 나는 신의 법칙이 내 안에 있음을 안다.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곳과 완벽한 때에 나타난다. 신의 부는 자유롭게, 즐겁게, 끊임없이 나에게 흐른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우주의 신에, 우주의 부에게 감사하다. 네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여행 갈 돈이 없어, 은행 잔고가 부족해, 빚을 갚을 수 없어, 절대 부정적인 재정적 생각으로 끝내지 마세요. 이건 의무입니다. 확언으로 뒤집으세요. 우주는 즉각적이고 영원한 공급원이다. 그 빚은 신의 명령으로 지불되었다. 1시간에 50개의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생각과 확언으로 매순간 뒤집으세요. 우주는 즉각적이고 영원한 공급원이다. 결핍된 부에 대한 생각은 힘을 잃을 겁니다. 또한 잠재의식이 부로 바뀌었음을 느낄 겁니다. 당신이 새 차를 원한다면 살 수 없어 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차단할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세일즈 매니저가 그의 직원을 저에게 보냈는데 그는 봉급 500만원으로 자아상을 굳혀놨었어요. 그의 양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떤 것도 되지 못할 거야. 너는 멍청하고 얼간이야. 그의 여린 마인드에 의해서 이 생각들은 흡수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신적, 영적 공식을 가르쳤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가 믿는 것만 수용합니다. 잠재의식은
설득된 것만 수용합니다. 항상 곁에 있는 신의 부호와 풍족함을 믿으세요. 그는 일하러 가기 전 매일 되뇌었습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내면의 무한함은 실패할 수 없다. 신의 법칙과 명령이 내 삶을 관장한다. 신의 평화는 내 영혼을 채운다. 신의 사랑은 나에게 스며든다. 무한한 지능은 나를 항상 인도한다. 신의 부는 나에게 자유롭게, 즐겁게, 끝없이 흐른다. 나는 정신적, 영적, 재정적 모든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한다. 이 사실들은 내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랄 것을 안다. 1년 뒤 이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뀐 상태였죠. 청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삶에 만족하고 멋진 일들이 펼쳐졌어요. 수익이 2만 5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배가 증가했죠. 그는 간단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가 잠재의식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든 영향을 끼치고 삶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부의 마스터키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이것을 실행하고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따르세요. 생각이 당신을 부자나 거지로 만듭니다. 부유한 삶을 선택하세요. 바로 여기 지금 말이죠.